요즘처럼 활동량이 적은 겨울에는 집에만 있어도 자꾸 살이 찌는 기분이 들고 갑자기 밖에 나가면 혈관이 수축이 되어 고혈압과 뇌졸중이 오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 건강을 이롭게 해서 다이어트와 시력 항암 효과에 무엇보다 탁월한 효능을 지닌 자색당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색당근은 식품영양학과 실험에 따르면 시력에 좋다고 잘 알려진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10배나 많고 포도보다는 무려 500배 이상의 월등한 함량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논문자료에는 일반 당근보다 플라보노이드가 2배 정도 많고 안토시아닌은 30배가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풍부한 식이섬유와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엽산, 베타카로틴이 모두 고르게 들어있어 그야말로 채소계의 강력한 영양덩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당근을 먹게 되면 하루 일과가 생기가 돌고 몸과 마음이 든든해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자색당근은 일반적으로 봄과 가을에 한 번씩 파종을 할 수가 있고 농약방에서는 200립 한 봉지에 3,000원 정도 합니다. 먼저 자색당근의 천연색소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매우 풍부해서 블루베리보다 시력을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험을 통해서 눈의 간상세포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로돕신 색소의 합성 효능이 강하게 나타났고 실험자의 시력을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풍부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백내장과 녹내장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색당근은 황반색소의 밀도를 증가시켜 황반변성의 위험을 줄어들게 해주고 황반변성은 50대에 많이 발생하는 눈질환으로 시야가 흐릿하다가 심하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다음은 서울대 논문 발표에 의하면 항산화 효과가 있는 자색당근과 보라색 채소나 과일을 먹게 되면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장암 환자 823명과 건강한 성인 184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서 자색당근과 보라색 채소를 많이 먹은 여성들이 덜 먹는 여성보다 대장암의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방암 환자 69명을 대상으로 3주간 매일 8온스의 신선한 자색당근 주스를 섭취하게 했는데 그 결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 수치가 낮아졌고 유방암 재발 위험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2018년에 조사한 연구자료에는 실험지에게 12주간 자색당근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방과 간 피부, 혈전 반응 대장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훌륭한 항암 식품으로 다시금 검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색당근은 각종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 방송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널리 소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여성분은 공복에 자색당근으로 즙을 내서 꾸준히 마시고 살을 많이 뺐다는 사례가 있었고 그 밖에도 체중을 감량한 사람들을 흔치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늙어 보이는 혈색도 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몸에 생기가 돌았다는 분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효과를 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거나 공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드실 분들은 지방 배출을 돕는 이소람네틴의 영양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스트리아 퀸즐랜드 대학 연구팀은 자색당근 주스를 추가한 고지방식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는 지질과산화저해와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아울러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해서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환자의 위험 수치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음이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는 3만 4천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에서 하루 0.2mg의 안토시아닌을 섭취하자 심장질환 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실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자색당근은 혈액정화 작용으로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식이요법을 통해서 자주 이용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색당근은 잘게 썰어서 건조시켜서 먹거나 생즙을 내서 먹을 수가 있고 카레 등의 각종 음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맛과 향이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는 녹즙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색당근과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사과, 배, A, B, C 세 가지 조합을 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자색 당근과 사과 두 가지만 이용해서 즙을 내기도 하는데 이 둘은 장의 응모가 커지는 현상을 막고 지방 축적을 감소시켜 다이어트에 적극 활용됩니다. 먼저 사과 껍질을 벗긴 후에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다음은 당뇨에 좋은 배를 썰어주면 되고 참고로 연구에 따르면 매주 배나 사과를 하나씩 먹을 때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3%씩 낮아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색 당근을 썰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현재 물을 대신해서 우유를 넣었으니 이것은 자기 선택 사항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으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 공복에 꾸준히 먹으면 복부 비만과 변비를 없앨 수가 있고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색 당근을 과다수 섭취하게 되면 체질에 따라서는 손과 얼굴, 눈 부위가 누렇게 변하는 황색 소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소변색도 붉게 변색이 되기도 하니 하루 2개 이하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천성이 화기가 강한 뱀띠와 닭띠 말띠 6, 7월 여름 태생들은 두통과 배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철학은 사상의학보다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60갑자, 천간과 지간, 12지동물, 12달 시간 등등 많은 것을 함축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다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끝이 없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한때 5년이 넘게 인터넷과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건강 관련 상담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약초 올리면서 조금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